신속 심사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이민법 개정안이 보수당과 자유당의 지지로 1차 통과돼 캐나다 정계와 각 이민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케니 복합문화부 장관과 한인 언론인들의 만남이 밴쿠버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연방 보수당과 자유당의 지지로 1차 통과된 이민법 개정 법안에 대한 정부 간담회가 밴쿠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이슨 케니 국무장관은 한인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민 개정 법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취지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이민부 장관이 매년 사회 현상에 따라 그때그때 수요가 높은 의사와 같은 특정 분야의 후보자를 우선 수속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 적재 현상을 빨리 해결하고 장기간 대기 중인 고급 인력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이슨 케니 국무장관은 또 7월부터 발효될 캐나다 익스피리언스 비자 이름 하에 많은 유학생들을 포함한 이민 희망자들이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캐나다 사회를 선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소수 이민자 사회에선 이민 장관이 개인적 재량권을 인종차별 수단으로 남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이민법이 기술 이민이 아닌 가족 초청과 같은 후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가 주목됩니다. RTV 뉴스 김상은입니다.